저 이가 이번에 새로 하나타적 뷔페라는 팀에서 모이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팀에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 그리고 모두 챔피언들만 함께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고요. 어떤 시합이든 간에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은 시합이 없었어요. 당연히 뭐 모든 시합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뭐 팀리그 성적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좋지는 않았는데 또 목표한 바를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저희 선수들 모두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꼭 목표한 우승이라는 목표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대진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대진입니까? 사실 뭐 이렇게 하위 팀이어서 먼저 치게 될지도 몰랐고요. 어느 팀이어도 첫 게임은 어쨌든 부담스러운 게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저희가 이제 신생팀이기 때문에 또 좋은 너무 훌륭한 선수들로 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주목 많이 받았고 또 그만큼 기대감도 클 것이고 그거에 대한 부응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집중력도 많이 필요하고 자신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왔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은. 네. 한 우승 팀으로는 옆에 계신 조재현 선수가 계신 NH농협에 가득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조재현 선수 그리고 김민아 선수 이번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상승세에 있고 또 작년 시즌까지 같은 팀이었던 마비검 선수, 김보미 선수 제가 그 두 선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또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팀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워크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승 후보로 너무나도 강력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장 잘할 것 같은 한 선수를 꼽으라면 그래도 역시 단점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푸동 선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